두뇌 가속 노화를 막는데 가장 핵심은 두뇌 호르몬 세도엔옥을 관리하는 데 달렸습니다. 에잉? 세도엔옥이요? 세도엔옥의 첫 번째 세는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여러분의 수면, 행복감, 그리고 감정을 관리합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잠이 부족하고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은요, 트립토펜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트립토펜은 계란, 치즈, 우유, 연어, 닭고기 등 여러 음식에서 섭취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섭취도 중요하지만 세로토닌 생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햇빛을 자주 쬐는 것으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도엔옥의 도는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추구의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무엇인가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도파민을 악용하여 뇌가 망가지고 가속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하면서 쉽게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밤새 핸드폰을 이렇게 스크롤링을 하면서 아, 재밌는 거 없나? 아, 요거 재밌겠다. 하하, 재밌네, 이거. 이런 작은 성취감들은 도파민을 악용하는 것이니 두뇌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왜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데서 다음 영상을 보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롤링 하게 되는지 아세요? 솔직히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뉴욕 주립대 나타샤 쇼 교수에 의하면 이렇게 핸드폰에서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행위가 갬블링 할때 슬롯 머신 위아래로 당기는 그런 행위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 가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소비자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핸드폰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도파민을 자극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가끔 소름이 돋습니다. 아무튼 대신 건강하게 어떻게 도파민을 뇌에게 활용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일과를 정해 목표를 삼고 달성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체크를 하면서 해내가는 것입니다. 요새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제 시니어 환자분들도 똑같이 그러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곧바로 핸드폰을 집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보다 기상 후 핸드폰은 잠시 옆에다 두고 세수나 샤워를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해 보는 것 어떨까요? 세도엔옥의 N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웃을 때 나와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스트레스와 통증을 없애주며 기분을 좋게 하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엔돌핀이 부족하면 우울증과 불안증이 오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엔돌핀을 올리는 방법은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자주 웃고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것입니다. 코코아가 엔돌핀을 올려주는데요, 다크 초콜릿은 코코아 함유량이 더 높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을 드시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생각 없이 보면서 도파민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루 일과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좋은 도파민을 챙기고는요, 이번에는 엔돌핀을 챙기면서 스마트폰을 전략적으로 시간을 잡아놓고 재밌는 영상들도 가끔씩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세도엔옥의 마지막 옥은 옥시토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은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해주며 사회적인 행동을 관리해줍니다. 옥시토신이 낮으면 상대방과 대화하기를 어려워하고 짜증을 쉽게 내며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옥시토신은 안아줬을 때 많이 나옵니다. 요새 5개월째 된 둘째를 계속 안고 있으니 저는 옥시토신이 넘쳐나긴 합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손주, 손녀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거나 또는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안아주는 것도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어떠세요? 세도엔옥 절대 잊지 마시고요. 꼭 실천해 보시고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세도엔옥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을 엄선하여 제책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에 잘 녹여놨으니 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